구급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구급 차량을 몰다 서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만취한 소방관이 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피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 가운데 차량 한 대가 바닥을 보인 채 쓰러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환자 이송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대림동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 차량이 주차돼 있던 SUV 차량과 부딪힌 뒤 튕겨나간 겁니다. 달리던 구급차는 이곳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현장에 남아있는 이 파편들은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응급요원 등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가 자기 음주했다고 경찰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실려가면서. 운전자가 입 부위를 다친 상태라 경찰은 호흡 측정 대신 체열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환자를 이송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성남동에선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고 난동을 피우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인천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소방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